어떤 스승이 제자를 불러서 물한 양동이를 퍼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물한 양동이를 퍼왔습니다. 그리고 땅에 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가 그 땅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딱딱하고 메말라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은 물들이 그만 경사진 곳으로 인해서 슬 흘러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승님께서 다시 곡괭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막 헤쳐 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한 양동이를 가져와서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한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부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물들이 땅 속으로 스며들고 땅이 그 물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머금은 그 땅은 드디어 물렁물렁해지고 부드럽게 되었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는 곳마다 싹이 나고 뿌리를 잘 내려서 이제 나중에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딱딱한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면서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아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반드시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기 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오셨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평안을 주셔요.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받을 만한 그릇을 주셔서 오늘 은혜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셔요. 딱딱한 마음이 물렁물렁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를 강건하게 만들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이 딱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날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나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강팍한 마음 그대로 앉아 있으면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내가 여기 나온 이유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나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1절까지를 다 다루어야 됩니다. 사실 이한 절만 뭐몇개 구절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전체를 제가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을 전체를 또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참 앞부분은 재미있어도 후반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말씀을 함께 잘또 전하고 들으므로 말미암아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에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12절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저는 민첩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말이 너무 좋아서 나도 민첩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겸비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어. 이 겸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했는 걸 겸비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겸비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겸비,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주 겸비, 원문으로 보면은 엎드린다,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하나님께서 그의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이 듣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 말하는 곳 족족, 기도하는 족족 다 들어주신 바 되었고, 내가 너의 말로, 네가 한 그 결단으로, 네가 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또 큰 은총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 겸손한 자, 엎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 인정 못 받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다니엘과 같이 이 정말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리라 확신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겸비함들이 그에게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에도 그 바벨론에 붙잡혀 하실 때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건강하려고 강하려고 얼마나 맛있는 것 먹고 영양가 있는 걸 먹고 그렇습니까만은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관리를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나갔습니다. 굉장한 결단입니다. 황관장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시라고, 나는 채소만 먹을 테니까 딴 사람 뭐 고기 먹고 왕의 진미를 먹는 거 비교해 보시라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한 결단이 정말로 자기를 더 건강하게 윤택하게 만들어 나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니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굉장히 인볼브되어서 의존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니엘처럼 강건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그의 많은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도 그렇게 강건하게 해주신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도 뭐 교회를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 생각하지 말자, 내 몸만 생각하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12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12절에 하나님이 쫓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쫓아오시는 게 기도하면, 12절에 또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10절에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18절에 강건하게 힘을 주시고, 19절에 사명 감당할 사람으로 강건하게 준비시켜 주시더라며요. 언제까지? 지금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하는 이 80, 대략 85세 좀 넘었을 거예요. 뭐 85세에서 88세로 한번 제 나름대로는 제가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략 한 그 정도의 나이까지 그게 마지막 숨을 건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형성이 되고 또 유다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또 해서 그 지나가던 그 바벨론의 제국의 왕들 여섯 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왕들의 생명과 통치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왕들을 이제 거쳐가게 되는데요. 뭐 다 여섯 명 전체는 일곱 명인데 느부갓네살 아버지로부터 사실상은 느부갓네살의 점령이라보다는 느부갓네살의 역사적으로 아버지께서 이 남유다를 아수르를 점령하면서 또 유다를 점령해 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바로 초반에 통치를 이어가고 이렇게 되는 역사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뭐 잘 아는 인물들은 여러 명의 이름들은 다 거론해도 우리 잘 모르지만 그 중에서 1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사람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이름도 5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 왕 벨사살 왕 마지막 일곱 번째 왕이죠. 벨사살 왕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바벨론이 패망하게 되죠. 그죠? 바사 페르시아에게 패망을 하게 되는 그때까지 이 벨사살 왕이 통치를 하면서 이 시대는 이 바벨론 그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다니엘이 숨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당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시대가 바사 제국으로 바뀌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면서 고레스 원년에 1년에 고레스 1년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바사왕의 그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는 그 바사왕으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놀라운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서를 내려서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몇 명이 들어왔냐면 한 대략 5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5만 명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쉽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쉽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꾼들이 일어나 대적을 하고 왕에게 소송을 하고 하지 말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3년까지도 뭐 아무 친척이 없었습니다. 뭐 더 밑공사만 이렇게 하고는 아무런 친척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우리는 성경의 뒷부분을 알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고레스 왕 3년까지만 다니엘서 기록되었지만 그 이후에로 16년까지 계속 이어져야 될 그 고통과 그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함 다시 재건하지 못하고 멈춰버린 그 성전의 황폐함 그것은 우리는 뭐 나 성경을 알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16년이나 길게 이런 성전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황폐화 되어지게 되었고 드디어 이제 고레스 원년이 그렇게 조서를 밝혔지만은 고레스 왕 3년에도 이런 고통과 이런 황폐함에 놓여가지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어떡하겠어요? 성전과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서 살아가던 다니엘이 이 예루살렘의 형편과 비슷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을 보면서 야 이렇게 정말 힘이 빠질 수가 있는가? 다니엘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힘이 빠져서 이제는 나이도 먹을 대로 먹었고 힘도 없고 뭔 힘을 발휘하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의 형편과 같이 너무나도 기진맥진하게 지쳐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 이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다시 강건하게 하셔서는 10장에서부터 12장의 마지막 예언을 보여주시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중보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8월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우리가 암송 구절인 이 다니엘서 10장 8절로부터 18절로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서 다니엘을 어떻게 강건하게 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내다보면서 간략히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그 첫째는 만져주심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만졌다는 말은 손을 댔다는 말인데 안수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 딸들,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왜 왔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지자적이라 이런 예수님의 만져주심, 어루만져주심이 그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강건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하는 두 소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제발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의 눈이 열리고 보여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악수도 제대로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만져주고 싶어도 사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육체적 접촉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손을 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불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불운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손에는 결코 바이러스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밀접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만져주시니까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다, 회복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이런 뜻이에요. 치료하다, 회복하다, 용기를 북돋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치료하는 시대요, 또 회복시키는 시대요, 용기를 북돋워지는 말들을 함으로써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시대인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의술로 치료하고 학교에서는 교육으로 치료를 한다지만 교회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혼을 치료해 나가야 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형편은 마치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형편 같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져 버린 모습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도 똑같았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얼굴을 땅으로 향하여
벙벙하였다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입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어안이 벙벙해 마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5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하지 못하고 3년이 흘러 지나가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니 어안이 벙벙하고 힘만 빠지고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지 깜깜 무소식이에요. 16절에 근심이 더해가고 힘이 쭉 빠지고 17절에 보니까 힘이 없어서 호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호흡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에게서요? 다니엘에게서. 여러분들, 그 기도의 대장이었던, 그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추구해 나가던 그 다니엘에게서 일어났던 힘이 쭉 빠지고 더 이상 호흡을 할 수가 없대요.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이 모습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주셔서 거기에 내용을 다 전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보면 예일대학의 댄 베틀렛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댄 베틀렛이라는 박사님이 예일대학의 그 대학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학 교수요 박사가 되었는가, 그런 흑인이요, 은청이요, 또 귀 밑에 혹까지 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외면당하고 친구에게 외면당하고 친구도 없어요. 그리고 백인의 나중에는 어쨌든지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외롭게 고등학교는 다 졸업했는데 백인의 가정에 들어가서 거기 뭐 막노동을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백인 가정의 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댄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댄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절망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어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공부를 해서 대학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을 묻습니다. 어떻게 된 당신은 그 절망에서부터 이렇게 박사까지 되었습니까? 라고 물자 그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저는 박사학위가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감격스러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터치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깊은 나락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요 변화되더란 말이죠.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힘 빠진 그를, 호흡이 멈춰져 버려서 땅바닥에 완전히 주저 엎드려져 있는 그를 10절에 만졌다 그랬어요. 16절에도 만졌다 그랬어요. 18절에도 만졌다 그랬어요. 10절, 16절, 18절에 계속해서 만졌다는 게 하나님이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만졌다는 것은 마치 집게 포크레인으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엎드려져 있는 그를 다니엘을 만져서 만지는데 그의 손바닥과 무릎이 땅에 질질 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바짝 들어버린 게 하나님이 만지면서 바짝 하나님이 나를 들어 일으켜서 16절에 만졌다. 뭘 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만졌다라고 했는데 그의 전신을 만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전신이 강건해지는 역사, 건강해지는 역사,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곳에는요 아무리 황폐화되고 아무리 낙심이 되고 아무리 메말라진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는 심령은요 하나님께서 고쳐나가기 시작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도 하나님이 쓰러져 있는 다니엘을 들이켜 세워 만져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일으키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아닙니까? 나를 만지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리는 뭐 없습니다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또 생겨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살이도 참 힘이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같아요.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요. 왜? 여러분들처럼 사회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결단하고 내가 주의 일만 하겠다고 여기 왔고 옛날에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일하다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몇 달을 고생하면서 쩔뚝거리고 떨어지는 게 생각하면 다시는 내가 하나님 사회로 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일만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결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사회로 안 나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더라 말이죠.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살이 하면서도요 힘이 있어야 살듯이 저도요 힘이 있어야 살더라고요. 힘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힘만 있으면은요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자꾸 빠지고 힘이 없으면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은요 인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베풀어주고요 나눠주고요 네 하나 더 먹어라 그럴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말이죠. 힘이 있으니까 가능하더라니까요. 힘이 있으면은 배려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 힘이 있기 때문에 깔끔은 내 손에서 그냥 막 다 해결하고 힘이 있으니까네 그것도 멈춰 세울 수가 있더라고요. 힘이 있으면은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도 있더라고요. 힘이 있으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힘이 자꾸만 들고 힘이 드는 거예요. 자꾸만 힘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고 힘이 바닥이 나면은요 베풀어 줄래야 베풀어 줄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에 붙이고 힘이 점점 없어지니까 만사가 귀찮아지고 짜증이 나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힘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으십니까? 어떤 힘이 있으십니까? 그 힘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는 힘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태중에서는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탯줄을 힘입고 살아가고요. 그 태 속에서 빠져나오면은 이 아가는 어머니의 젖줄을 힘입고 살아가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밥을 먹어야 살겠더라고요. 저도 요새 밥을 한 끼 안 먹으면은 힘이 쭉 빠져요. 여러분들도 지금 밥심으로 살아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밥만 먹고 살 수 없더라고요. 밥만 먹으면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먹어야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자세히 보니까 그가 이같이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그가 이같이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 이같이 말했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같이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났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는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성훈아, 교무실로 잠깐 따라와라. 제가 뭘 잘못해서 선생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면은 굉장히 힘이 쭉 빠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뭔가 선생님께서 나에게 뭔가 오더할 것이 있다, 일시킬 것이 있다, 심부름시킬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직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쭉 빠지지 않고 오히려 내 선생님하고 교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합니다. 너 수업 마치고 내 도시락을 우리 집에 좀 갖다 주라고. 별품 없는 아주 시시한 일 같아도 그 하나의 일이 저에게는요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자존감이 세워진다 그럴까. 선생님이 내 이름 부르면서 너 교무실로 좀 와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은총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가로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요 말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 앞부분에 보면 11절에 보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성훈아.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십니까? 하나님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야,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가장 첫째 말이 무엇입니까?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렵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로 평안하게 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꼭 네가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결심이, 다시 잃어버렸던 결심이 다시금 그 80 후반대 노년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나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70 먹었다 80 먹었다 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총 주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사명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의 사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광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어이 화로다, 내게 화가 미쳤다는 거예요. 아, 망했다, 내 인생 망했다는 거예요. 왜?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입술이 더러워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 아래에 비춰보니까 내 입술이 너무 더러워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망한 자지 산 자가 아니고 영광받을 자가 절대 될 수 없다 라고 정했어요. 그냥 나는 화 맞은 자다 이랬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제단 숯불의 입수, 제단 숯불, 천사가 내려가서 제단의 숯불을, 제단 숯불 어디에 대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의안이 벙벙했던 그 입술을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어안이 벙벙한 입을 열어주셔가지고 대화가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지치고 예루살렘의 형편과 같이 완전히 초토화돼서 땅에 엎드려진 그 다니엘이 기도할 수조차 없었던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시더니 그 입을 열어주셔서 주여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회복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싸워주신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안다라고는 이게 질문형의 질문이 아니라 확신형의 질문입니다.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 질문이에요. 네가 여태 살아와서 경험해 나가 봤듯이 내가 왜 너에게 왔는지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예, 내가 알고 있네요. 이런 뜻을 말해주는 거죠.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페르시아죠. 싸우려니 내가 나간 후에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자, 이제 내가 나가 돌아간 후에는 바사군과 내가 싸우고 그리고 내가 나간 후에 헬라군이 또 이를 것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는 어려운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현실에 다닥쳐왔던 이 현실과 싸워야 되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불확실한 그 일들에 대해서도 함께 싸워나가야 될 존재입니다. 마치 오늘에 빗대어서 제가 적용해보자면 바로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과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고 싸워주시고 내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요 큰 코다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게 맡겨두시면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처리해 주십니다. 그 얘기잖아요. 오늘 바사군 즉 현실에 직시한 바사제국 페르시아의 이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겨나갈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헬라군이 제 그리스죠. 이 헬라군이 다가올 것이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까지 다니엘에게 예언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미래의 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참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았던 분. 2년 전까지만 해도 알았던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돌아갈지 아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아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예배는 잘 드렸는데 문 밖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될지 아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헬라라고 하는 군이 다가온다. 얼마나 위협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한대. 근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싸우는 미가엘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지인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참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는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합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의학도 어떤 과학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그에게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면서 하는 이 대적자들을 완전히 꺾어버리신다.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이 요즘 복잡합니까? 인간의 생각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제가 어느 날 만나보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니까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보이더라고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스레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복음이 삐딱하게 나가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종말 이 악한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전신갑주를 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되 무시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계를, 이 시대를, 이 악한 시대를, 이 종말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는요, 마귀가 등장합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면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칩니다. 다시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높은 성전으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니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봐라.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지되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느니라. 그때 하늘로서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을 수종들어 돕더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천사가 움직입니다. 영계의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사람만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한다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아도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다음 뭐예요? 천사들이 너를 보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그림자는
예수 안에서 거치고 걷어져 나가고 평강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해 나가신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8월 한 달을 보내면서 벌써 이렇게 빨리 가나 싶었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을 전하고 이 강건의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와 함께 하며 세상을 향하여 싸워나가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에서 우리를 싸워 이기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오니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싸워주심으로 승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강건한 저희들,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전부 드려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